두 경기 여덟 번째 선수 입장이 있겠습니다. 레드벨벳 슬기. 슬기. 슬기 선수. 자, 운동 신경이 남다른 우리 슬기 선수가 오늘 마지막 투구자가 됐습니다. 아, 지금은 회전이 안 됐어, 회전이. 밀어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좋았어. 바로. 바로. 오케이, 좋았어. 잡았어. 당기면서? 오! 좋았어. 오! 좋았어. 슬기 선수가 출전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네. 국제 경기 시구 경험이 있습니다. 야, 아, WBC죠, WBC. 아, 월드클래스네요, 네. 월드클래스. 네. 월클이에요. 네. 아, 클래스가 달라요, 네. 정말. 그 출전하는 선수들이 네. 사전에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네. 가장 기대가 되는 출전 선수는 가장 많이 슬기 씨를 그만큼 큰 무대에 한번 서봤고요. 그렇죠. 하, 하지만 이제 복병이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WBC 지금 그림 보는 것 같아요. 네. 아하. 아, 그렇죠. 사인 봐야죠. 포수가 저 정도면 사인 하나 아무거나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센스가 없어요. 자, 와인드업.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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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버리 빠르네요. 네, 딜리버리 빨라요. 네, 타자가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슬기 씨도 느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스케줄 마치고 연습장 뭐 갈 정도로 파이팅이 넘치셨는데 그렇죠. 역시나 우측다리죠. 우측다리를 쭉 끌고 나오지 못하는 모습. 아, 네, 저 모습에서 심사위원들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아. 네. 자, 점수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야구 선수에게는 캐릭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네 분 위원님들이 현역 시절에 정말 뚜렷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사인 교환 자세 때 동작이 정말 일품이었고요. 네, 팔만 여기서 왼팔만 들어 올리면 마치 최강 마무리 킴브러리 생각나는 동작이었습니다. 네. 멋있었습니다. 미국 선수들 네, 알겠습니다. 안 살 만큼요. 네. 자, 슬기 선수는 46점으로 네. 마지막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선수 투구를 만나봤는데요. 네네. 자, 강속구 MVP가 나왔다고 합니다. 궁금하네요. 네. 누군지. MVP는 네. 68km를 뿌린 네. 이지혜 예지 씨입니다. 자, 이지혜 예지 씨가 강속구 MVP에 뽑혔습니다. 가장 공이 빨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한우 맛있게 먹어요. 예지. 자, 그럼 자.